어떤 청년이 할머니하고 택시를 합승하게 됐대요. 근데 그만 택시를 탔더니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서. 여러분, 방구 나오려는데 방구 못 낄 때처럼 속이 거북하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때는 경험하시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가스가 차면 가스를 분출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래도 어른하고 탔으니 그래도 예의는 있는지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싶어 고민하다가 택시의 유리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보니까 삐디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손으로 밀으면서 삐디딕 할때 뻥 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를 다 배출했습니다. 이제는 완전 범죄를 했겠거니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여보게,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소리는 감쪽같이 죽였지만 냄새는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원래 본문은 시편 73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3절부터 80절까지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충과 고난, 시련과 아픔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78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받고 공격받고 원수들의 압제를 받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했지만 과거의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일본이 패배하면서 전쟁에서 짐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사실 그 힘에 의하기보다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내 노력도 필요하나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하여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올여름 들어서 막바지 휴가라고 많은 분들이 어딜 도망갔어요. 아마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수양관에 미리 갔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수양관에 역대 수련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갑니다. 여러분을 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휴가 실컷 즐기더니 오늘은 또 부모님 찾아뵈야 된대요.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휴가하면 덧나요? 저희들끼리 놀러 실컷 다니다가 하필이면 주일날 가서 부모님 인사해야 된다고. 그러고도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모처럼 이것도 황금 연휴니까 어디 놀러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자기들끼리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는 건 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느냐?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온 나라가 36년의 압제에서 자유함 받았을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서 외쳐야 될 일이 하나님 만세요, 하나님 만세.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귀로부터 억압받던 우리를 자유함 주시고 해방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감사해서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를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있고, 거기에다가 막 감언이설로 막 중상 모략 비방해가지고 공격받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시인도 그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78절에서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저 대적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 대목만 보면 시인이 아마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시인은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주의 보응의 손길에 맡겼던 겁니다. 원수에게 저주가 임하든 축복이 임하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시인은 원수의 조롱과 회방을 상관치 않고 그저 주의 법도만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막 회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래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 노래하겠다, 주의 법도만 노래하겠다, 주의 말씀만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중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또 81절로 88절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언약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려는 그 시인의 믿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길고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시인은 극심한 고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8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으나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시인은 고난에서 주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다가 지쳤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주님의 도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 된 것을 후회하거나 적당히 믿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믿었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없어. 그저 적당히 믿으면 돼.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으려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마치 이 쇠라고 하는 물질은 망치로 치면 칠수록 때릴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환난과 분파,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치면 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해져,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82절은요, 81절의 중복이면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81절 말씀을 82절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설하고 있는데, 시인은 언제쯤 주의 구원이 있을까 하면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다가 이제 심히 피곤하다고 고백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주님의 역사가 있을까?
언제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실까? 이러면서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쳤다는 건 피곤하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쉽게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있는데도 빨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증거를,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셔서 지금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서도 왜 시인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다 때려치자.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이럴 텐데 시인은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질 않아요. 이렇게 몹시 지쳐 있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연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는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구원과 위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지만 피곤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83절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가죽 부대가 불에 오그라드는 것처럼 지금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재기할 힘도 없고 다시 회생할 힘도 없고 다시 도전할 용기도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할 정도로 아주 지나치게 힘든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고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윤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전에게 이렇게 처절한 형편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건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서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조상을 삼을 것이고 하늘의 별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100살이 돼도 지금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려고 그러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0살이 돼도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상황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그는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번에 금메달 리스트도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그건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메달리스트 양궁에 금메달 딴 장혜진 선수를 보니까 그 사람은 늘 성경을 옆에 가까이 두고 살았다고 그래. 선수촌에서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늘 성경. 그러면서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 탈락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결국은 이관왕이 되게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옆에 사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병도 이길 수 없고 나쁜 환경도 이길 수 없고 여러 가지 고난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벌써 진 거예요. 홍승 집사님, 할렐루야. 뭐 의사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암덩어리가 몇 개가 있고 별소리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이건 초월적인 힘이에요. 초월적인 힘. 의학의 힘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 이것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번째로 86절에서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막연하고 암담하고 찹찹하고 그러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의 말씀을,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는 늘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걸 말씀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86절에서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물리치고 이길 힘이 없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 갚지 말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만 하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전복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자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천만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경성함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 3시부터 일어나고 저녁 12시까지 일해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복을 또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절에 보니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뭐 할까, 이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이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시인의 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나는 잘 못 봤는데 장혜진 선수가 기자가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처음 첫 마디가 그걸 했다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 우리 장로님 그러는데 그 말 했다고 이 안티들이 얼마나 댓글을 달고 공격을 하고 뭐 개독교 뭐 셋바트독교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는데 이 싸가지들은 교회가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는 거예요. 원래 기죽을 거 없어요. 안티들은요 교회가 무슨 망할 집단이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욕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깨끗해도 욕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그냥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게 이 안티 악한 영들의 수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더니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이것들은 먹고 할 일도 없나 봐. 그만하고 있게. 하여튼 우리가 너무 기가 꺾였어요. 기독교인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뭐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것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막 깨갱깨갱 하니까 이것도 기가 서러 가지고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기살기를 출건합니다. 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도 아까 2부 예배가 지금 내려가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중앙침례교회 앞에 신천지가 도청사거리부터 이춘택병원까지 서서 거기 와서 홍보하고 있다고. 이제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아주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1인 피켓 시위한다고 와가지고 뭐 CBS 물러가라 뭐 해체하라 이러고 난리치고 발광을 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축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단도 판을 치는데 무엇 때문에 기죽어요? 할렐루야. 아니 뭐가 그렇게 꿀려서 기죽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아무리 유 목사가 못했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여기만 하면 안 해요. 이것들은 안 하고 그냥 아주 쳐다만 보고.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현실적으로 좀 잃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믿고 따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시인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다. 잃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믿고 따를 만한 말씀이고 믿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이상하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박수치네. 이게
찬송을 자주 부르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음정박자도 안 맞지만 그냥 자주 부르세요. 옛날에 무슨 음정박자가 있었나요? 나 처음 교회 갔더니 무곡 찬송이 있더라고. 죄지 마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걱정 고한 사람 복 받네. 뭐 그냥 편지 읽듯이 하는 거예요. 뭐 악보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처음 나가면서 무곡 찬송 하나 들고서 성경도 없어 그것만 품에 몰래 감추고 다니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러면서 은혜 받았어. 그래도 와, 요새 음정박자 아무리 잘해도 영성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 영성이 없으면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봐. 유목사 콩나물도 안 맞는데도 박수 치잖아. 아, 거기도 박수 받았지. 지금 시인은요,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공격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내 의지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곧 그 끝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 고난의 깊은 터널, 긴 터널이 언제는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시인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처지,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까?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하듯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곧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데요, 또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시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굳게 잡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끈은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끈을 놓는 순간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지지만 마치 이것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천삼아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의 수고 없이 가을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수고가 없이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87절에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 그러니까 지금 아주 쫄딱 망해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소송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슬플 때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직장의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방탕하는 자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